오늘 정치권에서는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넘기는 시점, 즉 부의 날짜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숙려 기간이 저는 오늘로써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본회의에 부의하실 수 있다. 내일 당장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이 반대하는데도 왜 굳이 내일 법안을 본회의에 넘기려고 하는 건지, 또 반대로 한국당은 뭐 당장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것도 아닌데 왜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면서 이걸 막아서는 건지 여야의 속마음을 정윤식 기자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공수처법 우선 처리입니다.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공수처와 검찰 개혁을 맨 앞에 세웠습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은 해체됩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옵니다. 한국당 쪽에선 야유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당 요구대로 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 법안을 내일 본회의에 부의할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고 당장 본회의 상정, 즉 표결에 붙일 생각은 없습니다. 당장 여권이 표 계산에서 밀립니다. 결사 반대인 한국당에다 다른 야당들도 선거제 개편안에 앞서 검찰 개혁안부터 처리하는 데는 반대입니다. 그런데도 여당이 내일 부의를 추진한 건 검찰 개혁 법안을 고리로 한국당 뺀 다른 야당들과 본격적인 선거제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국당도 바로 이런 상황, 즉 자신들만 제외되는 협상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제기한 의원 정수 확대를 강하게 비난한 것도 의원 수 확대가 선거제 협상 타결의 열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그래서 불이 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것은 정말 염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복잡한 셈법을 감안하면 검찰 개혁 법안과 선거제안, 그리고 오늘 심사를 시작한 내년 예산안까지 일괄 타결하는 방안이 결국 현실적 해법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